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증권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죠, 그죠? ABC뱅크의 증권 모듈 살펴봤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은행과 보는 통화 그리고 통화량 관련해서 좀몇 가지 부연을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제 발권은행이라고 불편하네요.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 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이제 통화량이죠. 발권 돈을 찍어내고, 그리고 통화량 조절. 그래서 경기 침체기나 경기 혹은 팽창기에 적절한 경기 조절을 위한 수단으로서 통화량을 조절해요. 이걸 이제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표현합니다.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표현하는데, 조작하는 방식이 뭐냐니까,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그때의 이자율을 결정 높이거나 이자율을 조작한다 그럴까요? 조작을 하는 거죠. 높이거나 낮추거나 해서 경기가 너무 좀 과열되었다 그러면은 이자율을 높여서 할인율이라고 표현해요. 할인율을 높여서 시중에 있는 돈을 다시 한국은행 쪽으로 시장은행으로 끌어들이고, 그렇지 않고 경기가 너무 둔화되었다 그러면은 돈을 푸는 거죠. 그죠? 돈을 풀어서 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든 은행들, 모든 국가, 러시아를 제외하죠.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화폐는 피아트 크런시라고 표현합니다. 피아트 국적 통화라고 표현하네요. 국적 화폐 피아트 크런시. 근데 요건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국제화폐라 그러고, 국제화폐는 뭐냐니까, 얘는 실물 자산이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 종이돈이니까, 종이돈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사실 지금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이돈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봐야 됩니다. 달러죠. 자, 어쨌거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종이돈인 피아트 크런시입니다. 그런데 ABC 뱅크는 피아트 크런시가 아니라, 피아트 크런시는 문제가 뭐냐니까, 얘는 국가들 간의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들 간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피아트 크런시를 우리가 기축 통화라고 표현해요. 기축 통화. 다른 말로 무역 통화죠, 그죠? 무역 통화이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몇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달러가 있었고, 그리고 유로화, 파운드, 엔, 요네 가지가 기축 통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셋은 떨어져 나갔고 달러 하나만 남았어요, 그죠? 달러 하나만 남아서 이게 달러 강세의 원인이 되고 있죠. 강세 되는데, 기축 통화 지금 달러 하나만 남았는데, 이것도 아마 조만간 떨어져 나갈 겁니다. 조만간 머자나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느냐니까, 이제 CBDC라고 하는 것, 센트럴 뱅커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것이 대체할 거라고 늘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ABC는 기본적으로 CBDC냐라고 할 때, CBDC는 아니에요. CBDC는 센트럴 뱅크,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게 CBDC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그게 CBDC가 되죠. 그런데 저는 한국은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BC는 CBDC는 아니고, 얘는 뭐냐니까, 그냥 순수하게 asset based 혹은 asset backed currency. 그런 식. 그럼 asset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 골드죠, 금. 러시아 루블화가 마찬가지로 골드예요. 그런데 골드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니까, 골드가 매장된 국가나 지역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골드가 많은 나라들이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인데, 미국, 러시아, 중국인데, 그러면은 이 국가들이 결국 이전의 기축 통화를 대신하는 역할이 되잖아요. 그래서 골드도 딱히 바람직하지가 않고, 그래서 뭘 하느냐 하니까, 정권,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정권 모듈, 요걸로 에셋백트를 크런시로 구성합니다. ABC를 구성해요. ABC를 정권으로 구성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뱅커 모듈에 보시면은 요렇게 각이 은행 ABC 뱅크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는 다 재무제표를 가지죠. 크든 작든,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재무제표를 가지게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1,000만 명이 이용을 하고, 그죠?
한국 2천만 명. 1천만 이용자가 있고, 뭐 중국이 1억 이용자가 있고, 일본이 뭐 3천만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 전 세계 193개국에 국에서 일정 수의 이용자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 이용자가 총합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3억이면은 3억 중에서 3억 모두가 다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고, 3억 모두가 주식과 채권을 발행한다고 상정을 하는 거예요. 개인이 발행한 채권이 은행 대출이고, 그죠? 어, 가족, 주택, 일반 가정이 발행한 채권이 은행 대출이고, 기업이 대출받는 것을 채권이라고 그럽니다. 그 두 개 다른 건 아니에요. 두 개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죠? 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대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요 3억 인구에 해당되는 3억 개의 재무제표가 있을 것이고, 같은 수의 그죠? 이꼴 같은 수의 재무제표가 있을 것이고, 요 재무제표로부터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하죠. 기업의 각 기업의 주식과 채권 가치를 산출하죠. 가치를, 가치가 곧 이제 가격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지난 에피소드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주식과 채권 가치가 곧 가격이 되고, 요것들로 가지고 풀을 구성하는 겁니다. 풀. 그래서 3억 명, 3억이면 1억이든 뭐 1000만이든 최소한 뭐 100만 이상이면 일단 리스크가 프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1000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량 기업인 1만 개를 뽑고, 1만 개를 뽑고, 중국 1억 중에서 우량 기업인 예를 들어서 10만 개를 뽑고, 일본에서 몇 개 뽑고, 총총총총 뽑으면 대략 뭐 100만 개가 나온다고 가정합시다. 전 세계적으로 100만 개, 100만 개 기업의 주식과 채권, 주식 and 채권, 이걸로 풀을 구성하는 거죠. 풀을 구성하고, 이 풀을 잘게 나누면 그게 ABC입니다. ABC의 화폐 단위, 화폐 단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T죠. 이걸 우리 T라고 일단 이름 붙였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ABC는 피아트 그런식이 아니라 자산 기반, 자산 백도 화폐이고, 이 자산은 러시아와 같은 금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거죠. 기업의 주식과 채권이고, 그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냐니까 ABC뱅크를 이용하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한국은행이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본원 통화를 발행하는데, 본원 통화는 우리가 그러니까 T라고 하는 것, ABC라고 하는 T죠. ABC 화폐 단위 T로 대신을 하고, 그리고 통화량 조절을 해요. 한국은행은 통화량 조절, 통화량 조절을 통해서 시장의 경기를 제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한국은행이 없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통화량을 경기 시장, 한국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한국 정부가 ABC가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ABC가 마음에 든다. ABC 뱅크를 한국 정부에서 사겠다. 그래서 공기업을 하겠다. 공기업. 뭐로 전환을 한 겁니다. 공기업으로 전환하면은, 그러면은 한국 정부는 이 ABC 뱅크라고 하는 것으로서 시장, 공개 시장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할 것 같나요?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할인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ABC 뱅크가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질 않죠. 왜냐하니까 시중은행 자체가 없으니까. ABC 뱅크를 도입한다는 것은 시중은행 자체가 없어진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인율로서 경기 제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매우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대 마진을 조절하는 거죠. 마진을 조절. 예대 마진은 뭐예요?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ABC 뱅크가 대출하는 이자, ABC 뱅크의 론 인트레스트 레이, 인트레스트 레이 있고, 그리고 ABC 뱅크 여기다가 ABC 뱅크의 디파짓, 예금이죠. 디파짓 인트레스트 레이, 요걸 뺀 게 예대 마진입니다. 그죠? 론 디파짓 마진이라고 그래요. 론 디파짓 마진, LD 마진이라는 거죠. 요걸 조절하면 됩니다. 이걸 키우면은, 이걸 키우면 예대 마진을 크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시중에 있는 자금을 끌어들이는, 회수하는 거고, 정부가 경기를 경기 과열을 진작하는 거죠. 경기 과열을 줄이는 것이고, 반대로 예대 마진을 좁히면은 경기가 침체된 경기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매우 간단합니다. 통화량 조절보다 레디 LD 마진, 예대 마진을 조절함으로써 기존의 한국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공개 시장 조작, 그죠? 공개 시장 조작이죠. 통화량 조작을 정확히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